그럼 힘쌤 먼저. 우와. 우와. 오. 오. 슝. 어허. 다다 코끼리야, 얼른 와. 여기 거미줄군에 진짜 재밌어. 얼른 얼른. 어디. 우와. 야, 재밌겠다. 우와. 재밌겠지.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신나게 그네를 탔다네. 너무너무 재미가 좋아 랄랄라. 다른 친구 코끼리를 불렀네. 나나 코끼리야 빨리 와. 세 마리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신나게 그네를 탔다네. 너무너무 재미가 좋아 랄랄라. 다른 친구 코끼리를 불렀네. 차차 코끼리야 얼른 들어와. 네 마리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신나게 그네를 탔다네. 너무너무 재미가 좋아 랄랄라. 다른 친구 코끼리를 불렀네. 형 코끼리야 거미줄 같이 타자. 다섯 마리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신나게 그네를 탔다네. 너무너무 코끼리가 친구들 어때요? 이렇게 도로테이프로 만든 거미줄 놀이도 정말 재밌죠? 우리 친구들은 도로테이프로 어떤 놀이를 해봤나요?
우리도 바닥에 색깔 테이프를 붙이고 콩콩콩 점프놀이 해봐요. 아하. 비켜라 모두 비켜라. 자, 출발선에서 준비하시고 힘쓰면 잘 따라오세요. 한 발로 점프, 한 발로 팔발 펴서 우리 엠팡이 뭐 하는 거야? 아, 어디라도 가자면서요. 콩콩 뛰면서 우리 빨리 가요. 엠팡이 어디 가고 싶은데? 아이, 당연히 자연 탐험이죠. 어, 빨리. 알겠어. 자, 그럼 신기한 자연 탐험 넣어라. 팡팡!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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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어디? 저기요. 기랍잡이 애벌레가 땅을 파고 있어요. 명차! 명차! 어? 애벌레야, 땅속에 숨어서 뭐하는 거야? 엠팡이 안녕. 난 지금 벌레를 잡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야. 어? 숨어서 어떻게 벌레를 잡는데? 잘 봐. 야! 우와, 너 엄청 빠르다. 에잇, 이건 맛없는 벌레잖아. 저리 가. 후, 살았다. 어? 개미야, 거기로 가면 안 돼. 에잇, 잡았다. 맛있겠다. 흑, 잡혀버렸네. 길 앞잡이 애벌레는 개미를 잘 잡아서 개미 사냥꾼이라고도 불린대. 아, 어? 힘쌤, 애벌레가 벌써 밥을 다 먹었나봐요. 배부르다. 다 먹었으니 이제 들어가서 자야지. 어? 너는 누구니? 햄팡아, 나야 나. 아까 그 애벌레라고. 아,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기랍잡이가 되었구나? 멋지다.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햄팡아, 지금 뭐해? 지금 숲속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중이에요. 그래? 힘쌤도 함께 찾아볼까? 네! 어? 찾았다! 어? 어디요? 어? 정말? 나뭇잎에 번데기가 쏙 숨어있어요. 햄팡아, 여기에도 애벌레가 있어. 어? 햄팡이는 나뭇가지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 한번 가까이서 볼까? 아, 여기 있었구나. 깜빡 속았다. 힘쌤, 이번엔 햄팡이도 찾았어요. 정말? 어디 어디? 저기요, 나뭇잎이랑 똑같이 생긴 나비예요. 들켰다, 도망가야지. 어? 저기 대나무처럼 생긴 대벌레야. 우와, 정말 대나무처럼 길쭉하게 생겼어요. 우와, 요치가 대벌레를 잡아먹고 있어요.
냠냠냠냠냠. 나는요 갈색 녀치 먹는 게 제일 좋아. 어? 힙쌤, 태블릿 몸에서 똥이 나와요. 저건 똥이 아니라 대벌레의 알이야. 엄마 대벌레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마지막 힘을 내어 알을 낳은 거야. 엄마 대벌레 불쌍해. 비록 작은 곤충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알을 소중하게 지킨 엄마 대벌레의 사랑 너무 멋지다. 네, 너무 멋져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잘 보내고 언제 다시 만난다. 월요일 몇 시더라? 9시 40분. 좋아, 우리들의 놀이는 계속된다. 쭉. 차차 지금부터 놀면 마음도 툭툭 놀면 생각이 반짝반짝 이제부터 시작해요. 차차 지금부터 재미있게 잘하는데. 혼자서도 신나게 친구랑도 와하. 신나게 예. 매일매일 신나게 놀면 더 멋진 내가 거야. 예! 아하! 예! 안녕! 우리 집 유치원.